새로운 가드입니다. 오늘 재미있는 포켓몬스터 블랙드래곤 찾아뵙는데, 어제라고 해야 하냐? 지난번에 제가 뭐시기냐 두 마리의 전설의 포켓몬을 잡고 나서 코바루어 비리리온, 네, 어쨌든 걔네 세 마리 잡고 나서 그 다음에 토렬스 볼트러스를 이용해서 랜드로스를 잡는 방법을 알려드렸습니다. 이번에는 큐레물을 잡는 방법을 알려드리려고 하는데, 지금 제가 들고 있는 포켓몬 중에서는 괴력이 없어요. 그래서 괴력을 빨리 괴력 준다. 배울 수 있네. 이거 배워봐. 무슨 기술이니? 120이네. 데미지가 꽤 세구나. 하지만은 지우고 기력을 배우겠습니다. 스프레이는 미리 뿌려놨고요. 어머나, 뿌려놨는데도 나오네. 여기서 얼음 타입 포켓몬이 나와요. 죽여. 옛날에 나왔었는데. 이지미. 오케이. 하고서, 빨리. 블루 스프레이. 순살한 데 아니었네. 여기 갖다 놓기만 했구나, 내가. 들어가면은. 이런 데가 있어요. 여기 아이템들 잘 숨겨져 있으니까, 아이템들 잘 관심해서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서 어떻게 해야 하냐. 다른 건 없어요. 그냥 크게 도우시면 돼요. 이쪽으로 도우시고. 도우시고. 돌고 연쇄사. 잠깐만. 다시 가방 들어가서 블루 스피를 씁니다. 다시 돌고 연쇄사 으로 해서 뱅글뱅글 돌아요. 잠깐만요. 이쪽이 맞나? 여기 맞네. 돌고 연쇄사 돌고 그러면 이쪽으로 들어가고 크렁 소리가 납니다. 갑자기 눈이 휩싸이고요. 엄청나게 빠르게 눈이 와요. 그래서 오지상이 눈을 덮입니다. 원래 있던 것도 다 사라지고 아무것도 남지 않아요. 그러나 위쪽으로 달리다 보면은 이쪽이 나오고, 어디로 가야했더라? 이쪽으로 내려가면은 막혀있던 곳이 뚫리게 되면서 좀 무리해집니다. 이쪽으로 들어가면은 이름 없는 동굴이 있고, 그리고 앞에는 큐레무가 서 있습니다. 큐레무한테 말을 걸어오면은 바로 배틀이 시작되고요. 갑시다. 크아 옆에서 말 걸어도 그냥 상관없네. 어쨌든 큐레무입니다. 여러 볼 보여드리지 않을게요. 참 커. 원래 좀 잡기 힘든 포켓몬이니까 여러분들이 힘껏 잡아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크레모 잡았고요. 크레모 경계 포켓몬 드래곤 얼음 타입. 키는 3.0m고요. 몸무게는 325kg입니다. 강력한 냉동 에너지를 체내에서 만들어내지만 생활하는 냉기에 몸이 얼어있다 라고 되어있네요. 누구라고 붙이면 될까요? 눈이라고 합시다.
됐어요. 멋지네. 그대로 나가면 돼요. 끝. 그리고 나가면은 모든 것은 돌아옵니다. 언제 그랬냐는 듯이 모든 것이 돌아와 있어요. 저는 공중력을 써서 탈출을 합니다. 이번에 어디로 가느냐? 룸시트로 갈 겁니다. 룸시트에서 무엇을 할 거냐? 포켓몬을 잡을 거예요. 어떤 포켓몬? 전설의 포켓몬 베롤타. 잠시만요. 네, 포켓몬 센터로 안 왔고요. 치트를 사용해서 저는 메로에타를 소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구를 데려가면 좋을까? 얘는 안 쓰니까 얘를 데려갑시다. 첫 번째 포켓몬으로 얘를 둔 다음에 치트를 키두고 오도록 할게요. 네, 이제 LR 두 버튼을 누르면 포켓몬은 베로에타가 됩니다. 70인데 체력이 1이에요. 짱이죠? 상태에서 어디로 들어가느냐? 바로 베로에타를 변경시켜 갑니다. 이쪽 안으로 와서요. 이쪽 안으로 들어가면은 이런 매력이 들려주겠나 그러면서 노래 들려줘요. 메로웨터를 데려오면 이런 이벤트가 발생합니다. 메로에타는 옛날에 떠올렸다. 옛날을 배우고 싶다. 예. 네, 어머니가 얘기해주었다. 멜로디를 연주하는 포켓몬은 경쾌한 스텝으로 사람의 마음을 채워준다고. 네, 컨셉폰이 3개를 되었고 있어요. 포켓몬은 멜로디를 잃었다. 동시에 빨간 구두도 어디로 가버렸다고. 내가 문에서 들어왔을 때 나는 멜로디를 떠올렸고 포켓몬 잃어버린 스텝을 경쾌하게 느꼈다. 계기를 시켜온 것은 너. 이상한 아이구나. 블랙토에서도 메로에타를 이곳에 데려오면은 옛노래라는 스킬을 얻게 되고요. 옛노래 스킬을 사용하면은 모습이 바뀝니다. 간단하게 얘는 그 뭐더라 폼체인 메로에타 폼체인지 하는 거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빨리 갑시다. 빠르게 달립시다. 메로에타가 첫 번째 포켓몬이니까 그 보여드리는 건 쉬울 거예요. 바로 달리고 다음에 가서 그래서 그러면은 꿈 나오죠. 그러면은 16짜리 껌니고 메로타를 꺼냅니다. 체력이 1이에요. 한대 맞으면 바로 죽어요. 지금은 보여드릴게요. 옛노래 맞지 않았네. 진짜 한 대 맞고 찢었죠. 고맙다. 하나 잠시만요. 좋지. 체력을 올려야겠군요.
덩어리 살리고, 어 이제 체력 다시 돌아왔어요. 이제 한번 다시 해봅시다. 한번 더 해봅시다. 민노래를 사용해봅니다. 썸누크가 나왔고요. 노래를 타 나갑니다. 체력 285. 한 대, 한번 죽어야 되네요. 옛노래. 좀 체인지가 됩니다. 한번 옛노래를 사용하면은 폼이 바뀌어요. 지금은 이렇게 되는데. 그리고 옛 노래를 한 번 더 하면은 다시 원래대로 돌아옵니다. 물론 배틀할 때마다 모습 변해요. 왠지 모르겠지만 배틀할 때마다 되더라고요. 그래서 달려갑시다. 이제 뭐 할까 하면은 세레비를 이용해서 그 누구냐 잠깐만 조로아를 깨워볼 거예요. 환상 포켓몬 조로아. 여러분들 환상에 어쨌든 어쩌고저쩌고 하는 막 그 포켓몬스터 애니메이션 보셨나요? 포켓몬스터 애니메이션에서 세레비와 조로아가 잘 놀았잖아요. 분명 여기서 보시면 말을 하지 않는 포켓몬이 있습니다. 저 애가 조로아예요. 조로아를 깨우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세레비를 데려오면 됩니다. 어떻게 데려오느냐 보여드릴게요. 조로아를 깨우는 방법입니다. 첫 번째, 조로아를 데려오는 방법은 그 세레비를 데려오시면 돼요. 간단하게. 하지만 그 세레비는 얻는 방법이 되게 까다로워요. 그 뭐 영화관에서 포켓몬스터 그 뭐냐 극장판 할 때 배포해 주잖아요. 그거 받지 않는 이상 못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치트를 사용합니다. 네, 그럼 여기에서 세레비를 들고 이쪽으로 달려가면은 여기서 둘이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렇게 말하고 꽁 하고서 세레비를 꺼내줍니다. 그러면 조로아로 변해요. 지금 조로아를 데려올 수 없네요. 여섯 마리 다 꽉 찼다고. 한 마리 놓고 봅시다. 이렇게 데려올 수 있습니다. 조로아를요. 근데 방금 보셨다시피 분명 제 여기에는 조로아래 세레비 말고도 엔데이, 라이코, 시쿤이 있었어요. 왜일까요? 그건 간단합니다. 잠깐만 요즘 들어가 있을래? 아주 간단해요. 왜? 조로아크도 잡을 수 있거든요. 조로아크도 잡는 모습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시트를 사용해서 조로아를 잡는 모습입니다. 일단 조로아 먼저 잡읍시다. 조로아가 먼저 때문에 조로아크도 좀 이따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혹시 여기 들어가는 것 같은데 꿍. 예 타이밍하고 있지. 몬스터도 어떤 모습을 줄까요? 많아. 아이템이 많아도 문제구나. 누구다? 다크볼 잡았습니다. 조로아를 동료로 맞이했다. 안심했어. 하고 저 여자애는 가보면 저 여자애는 도대체 어디에서 온 걸까요? 제로 미스터리. 이제 확인해봅시다. 조로아 몇신이고요? 온순한 성격, 싸움을 좋아함, 뺏기기, 제로고기, 따라가뜨리기, 거지들어.
일루전. 어쨌든 이렇게 조로아를 잡는 모습을 보여드렸습니다. 이제는 조로아크 잡으러 갑시다. 먼저 포켓몬 다 넣어놓고 필요한 포켓몬은 엔테이, 스위프콜, 라이콘입니다. 세마리가 있어야 게임을 할 수가 진행할 수가 있어요. 엔타이, 라이코, 시쿤 이렇게 해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요. 네, 저희가 이제 향해야 할 곳은 미혹의 숲입니다. 미혹의 숲으로 갑시다. 먼저 포켓몬에서 무슨 날개를 사용합니다. 레몬시티로. 미혹의 숲에선 무혹의 숲으로 한 번도 가본 적이 없어요. 저는 조로아크를 잡는 것도 처음이고, 일단 준비를 해야겠죠. 간단한 준비를 합시다. 어떤 준비냐, 일단은 제 원래 포켓몬을 들어와야겠죠. 울트로스는 냅두고요. 아니야, 차라리 너를 냅두고. 어딨냐? 아, 그래. 순간 없어진 줄. 연무왕을 데려옵시다. 연무왕 찰지구나를 데려옵시다. 네, 이번이 포켓몬스 블랙의 마지막 영상이 될 수도 있고요. 다음번이 마지막이 될 수도 있어요. 어쨌든 빨리 끝내봅시다. 예. 솔직히 이제 따로 할 것도 없어요. 미혹의 숲으로 가야 합니다. 와우. 그리고 저쪽에 뚫려있죠. 저쪽으로 가면 될걸요. 어, 시람이다. 시람이냐, 차라, 시람이구나. 비켜. 비켜, 이씨. 바빠, 이씨. 그러면은, 힐이 있어요. 자전거를 내려놓고, 커방에서, 골드 스프레이를 씁시다. 올라가고 나세요. 아씨. 스프레이 쓰기 되겠네. 골드 스프레이, 여기 있다. 실버 스프레이가 있었네, 그러고 보니까, 밑에. 구멍서도 됐는데, 뭘까? 큰 버섯. 어, 당당히 큰 버섯이네. 여기. 이쪽으로 들어가면은, 차가 있어요. 조로아크라고 하면서 저한테 덤벼들어요. 라이코입니다. 인줄 알고 펜싱을 써볼게요. 펜싱을 많이 맞지 않아요. 쓰러집니다. 젠장. 어쨌든 여기에서 조로아크가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언제 그랬던 듯이 싹 바뀌어요. 나왔다 옵시다. 여기 아직도 지금 됐나? 다시? 다시 있네요. 조로아크. 라이코요. 스콘을 바꿔서 한번 써봅시다. 똑같이 라이코. 아니네, 또 프레션. 무서워.
돌아갑시다. 처음에 그냥 아무것도 모른 척 그냥 들어오면은 아무 말이 없어요. 네, 아무 말이 없어요. 하지만 이 상태를 앓고 엔타이 시퀀스 들어가면은 갑자기 저희한테 승부를 걸어옵니다. 요괴 여우 포켓몬이고 1.6m 81.1kg. 상대를 속여 무리 안전을 유지해온 포켓몬이다. 동료 간의 결승력이 강하다. 그렇다고 하네요. 끝. 뒤에서 남자가 나타나요. 역시 여기가 조로아크의 거처였군. 조로아크는 자신들의 거처가 지럽혀지지 않도록 일루전으로 사람이나 포켓몬을 속이고 있어. 이 장소가 수상하다는 걸 두고 조사하고 있었는데 나도 속아 넘어간 것 같아. 내가 데려온 포켓몬에게 조로가 경의를 당해서 어떤 이유 같은 게 있었던 것이. 그렇게 아름다운 돌판이 여기 있었더니 마치 이 경치가 오히려 유진 같잖아. 아름다워요. 눈뻥이고. 아무튼 이렇게 조로아크도 잡았습니다. 그렇게 간단하진 않았지만 어쨌든 잡았어요. 그럼 된 거예요. 갑시다. 네, 이번에는 어떤 포켓몬을 잡았구나. 잠깐만요. 일단은 딸들 좀 넣어놓고 봅시다. 복사 잡는다. 조로아크를 잡았는데 무슨 기술을 갖고 있는지 마구월킹이 소개되는 이 겁나 나오고 도발을 갖고 있네요. 다른 건 없는 것 같아요. 네, 이렇게 넣고 그리고 이제 저 원래 포켓몬들을 들어봅시다. 다이스 이콘을 넣어놓고 다음에 볼트로스 들어가는 심심하니까. 오케이 됐어요. 이제 어디로 가냐. 저장을 하면 저장을 하고 어떤 치트를 사용할 겁니다. 잠시만요. 다시 했고요. 치트를 사용했습니다. 과연 어떤 일이 벌어질지. 여기서 이상소 보러 가요. 보러 갑니다. 카드를 뽑는다. 잠시만요. 잘못 사용했네요. 잠시만요. 잠시만요. 진행하고 동심하지 않습니다. 어허, 어떻게 하냐면요. 밖으로 나가요. 이제 사용합니다. 그럼 여기에 이상한 아저씨가 서 있어요. 바로 보면은 리버티 티켓을 받습니다. 리버티 티켓을 어디에다 사용하냐? 보시면 알아요. 여기였나? 여기 맞네요. 그래서 이거 아니구나. 괜찮아. 여기였나. 이것도 아니네. 저 검은색 배는 도대체 뭘까. 배가 왜 이렇게 시커매.
여기도 아니잖아. 리버티 티켓을 사용하면은 비크틴을 잡을 수 있어요. 근데 비크틴을 잡으면 시야 안 보여요. 여기도 아닌데? 아니고. 어디더라? 아, 더 있구나. 앞으로 가는 곳이. 아, 여기지. 네, 여기 있네요. 그래서 리버티가 된 섬으로 출발합니다. 돌아서 가면 돼요. 등대 지하에 잠들었던 비밀을 각각 다른 처음에 다 방해받지 않겠다. 네. 오랜만에 플라즈마 한다는 거에 대결되는 거. 그러시네. 잘 죽으나. 확실하냐? 대박. 오케이. 아쉽고 원통하다. 말은 참. 오늘도 배는 응원 받았습니다. 배 가까이도 못 가구나. 아, 저 배가, 그 검은색 배가 저거였네요. 그렇구만. 그. 아이, 무서워라. 엇박치기. 시작. 여기를 넘겨. 오지 들어. 똑같이 잡을 수 있으면 참아봐. 잠시만요 여러분. 저장도 합시다.